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자,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해서, 피카는 봉이 길어요. 아이롱 자체가 기니까 길게 뜨세요. 슬라이스를 길게 뜨셔가지고, 자, 13mm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셔도 지금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이 상태에서 피카의 장점인 더블로 뿌리 살리는 거예요. 아이롱이 기니까 긴 면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글러브가 90도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쭉 빼주세요. 그러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아이롱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쓰는 아이롱보다 좀 길어요. 길다 보니까 다섯 파트로 나누는 것보다 세 파트로 나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측 먼저 할게요. 우측에, 자, 이렇게 두 판넬로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자, 우리가 수분 조절하시다 보면은 수분이 건조될 수 있어요. 모발의 또 성격상 또 이렇게 발수성일 경우에도 또 그렇겠죠? 그럴 때는 피카의 폴리를 이렇게 1번 피카의 폴리를 분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분사해 주시고요. 피카의 이 폴리는요, 컬 강화력도 있어요. 수분 조절도 되지만 컬 강화력도 있습니다. 자, 지금 19mm예요. 수분 한번 이렇게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잡아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볼륨감도 극대화되고, 네, 굉장히 좋아요. 자, 우리가 일반 원장님들이 머리가 손상이 있다, 극손상이 있다 하면은 그 연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이롱 펌을 하셨을 때에 펌이 안 나올까봐, 예, 웨이브가 안 걸릴까봐 그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피카에 이 롱 아이롱하고 덮개 아이롱만 있으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예, 그 걱정을 싹 덜어준 게 우리 피카의 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하고 롱 아이롱이에요. 너무너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손상머리는 아이롱펌이 두려워요 하시는데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피카와 함께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윤기 쫙 올라오죠? 네. 자,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펴주시고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22mm로 하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이렇게 살짝 해주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당기시면 결도 잡히시면서 볼륨감도 굉장히 많이 살려줘요. 그 다음에, 자, 원장님들의 고민이 뭘까요? 극손상 머리일 때 아이롱 펌 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시잖아요. 네, 피카는 연화 보는 게 굉장히 쉽고요. 아이롱 이거 와인딩 돌리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거기다가 손상모일 때 우리가 어때요? 펌이 나올까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짜잔,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이렇게 덮어주시면 안 나올 컬이 없습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탄력 있게. 네, 지금 피카의 22mm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이롱 펌이 컬 안 걸릴까봐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잖아요. 전혀 그 걱정 던져버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윤기 쫙 올라오죠? 네.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피카의 아이롱, 롱 아이롱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덮개 아이롱도 활용해 보세요. 벌써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22mm.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요,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잡으시고 쭉. 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쭉. 예. 네. 재밌죠? 네. 우리가 아이롱 하면서도 재밌게 즐겁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돌돌돌.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자, 이렇게 다려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펼치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방향성으로 한번 해서 또 우리 고객님 한번 예쁘게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22mm예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 리치 있죠? 여기서 한 바퀴 반 정도, 이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또 예쁜 방향성을 잡아서 오히려 컬이 조금 더 리치가 강해지면서 럭셔리하게 나오겠죠? 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이게 봉이 길다 보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빼시면 예쁘죠? 깔끔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방향성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22mm예요. 자, 이렇게 수분하시고 여긴 굉장히 쉽겠죠? 이렇게. 네, 요 지나가는 리치 있죠? 요것만 잡으셔서 여기서 꼭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반 바퀴 정도만. 네, 이렇게 조금 뜸을 들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어때요? 예쁘나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좌측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백파트도요, 이렇게 좌우로 나누셔가지고요. 일단 우측에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첫 리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른 샵보다 똑같은 아이롱을 하더라도 세팅을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제가 이렇게 테크닉을 넣어주면 훨씬 더 예쁘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네,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빼겠습니다. 예쁘죠? 요 차이예요. 요 차이. 네, 보이시나요? 네, 방향성을 만 거하고 안 마른 거하고 요 차이가 납니다. 자, 또 좌측도 해볼게요. 좌측은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더 쉽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네.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동그로 이렇게 말아주세요. 자, 여기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피카는 봉이 길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손상이 된 머리를 어떻게 아이롱을 하면 겁이 난다, 또 손상 머리 연화보기가 겁이 난다, 네, 피카랑 하시면 쉬워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컬도 잘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네, 예쁘나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중화하고 마무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네, 손상되어 있지만 네, 컬이 걸렸어요. 예, 네, 예쁘게. 저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완전 건조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고객님들 머리가 급손상이다 보니까 아이롱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컬이 굉장히 탄력있게 잘 걸리죠? 그러니까 피카와 함께 하십시오. 네,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